당신을 구해줄 3시간 여행 일본어. 안녕하세요, 미스터 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디아예요. 네, 아, 우리 일본어 배우자고 이렇게 다들 모여서 네. 옹기종기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렇죠? 패스트푸드점에서 어떤 표현을 할 수 있을지 배워보는 시간이네요. 네. 패스트푸드에서는 뭐 역시 그냥 일단 손가락으로 그렇죠. 요거 요거니까 코레 그래 그리고 또 거래 고래 또 고래 또 고래 구다사이 구다사이 라고 말하면 네. 먹을 수 있다. 그럼 고래 오네가이시마스 이렇게 해도 돼요? 오 맞아요. 아싸 아까 배웠잖아요. 네 맞아요. 똑같은 네. 거의 똑같은 표현이라고 네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세트 메뉴를 주문할 거면 네. 세트는 이제 종업원 머리 뒤편으로 그렇죠 사진이 붙어있겠죠. 네. 있죠. 그랬을 때 번호로 지목을 해야 되는데 네. 1번 세트 주세요를 말하려면요. 1번 세트 구다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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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하는 김에 1번 세트, 2번 세트, 3번 세트까지만 해 볼까요? 1번 세트 또 2번 세트 또 3번 세트 구다사이. 어렵나요? 아, 그럼 1번, 2번, 3번 다 달라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아. 그리고 그리고를 지금 한 거구나. 네, 또를 붙였어요. 1번 세트 또 그리고 2번 세트 또 2번 세트 또 3번 세트 3번 세트 구다사이. 구다사이. 네. 그래요. 저는 그냥 1번 세트를 먹는 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상대가 주문하시겠어요라고 물어본다는 거죠. 네, 주문시마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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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은 우리가 여러 번 배웠던 네. 그렇죠. 그래서 익숙한 표현이고요. 네. 여기 나왔네요. 2번 세트로 부탁할게요. 2번 세트 대 오네가이시마스. 2번 세트 대 오네가이시마스. 2번 세트 대 오네가이시마스. 2번 세트 대 오네가이시마스. 음료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고 있어요. 노미모노 와 도우시마스까? 노미모노 와 도우시마스까? 노미모노 와 도우시마스까? 노미모노 와 도우시마스까? 노미모노가 음료고요. 네, 음료. 그렇죠? 노미모노. 어떤 음료를 얘기하나요? 모든 음료를 다 얘기하나요? 네, 뭐 커피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음료 종류는 다 포함되는 것 같아요. 네. 뭐니 뭐 노미모노. 네, 노미모노. 노미모노. 네. 노미모노. 노미모노와 도우. 어떻게? 어떻게? 이거 앞에서도 배웠던 표현인데요. 네, 도우. 도우 보면서 저는 아 피자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던 생각이 나네요. 노미모노와 도우시마스까? 노미모노와 도우시마스까? 노미모노와 도우시마스까? 도우를 이렇게 돌려서 점점 넓게 펴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하는지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펴지는지? 그렇죠. 그래서 도우를 보면 네. 어떻게? 어떻게? 이게 생각이 나는 거죠. 도우를 어떻게? 이야기가 어디로 가는지 네, 갑자기 왜 산으로 가나 했어요 저도. 아 그래요? 제가 가봤자 어디로 가겠어요. 그리고 도우 시마스까 어떻게 하나요? 네, 어떻게 근데 하시겠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여행하면서 하게 되는 말보다 듣게 되는 말이겠네요. 그렇죠. 듣게 되는 편이고요. 일본은 그 주문을 받을 때 항상 음료 주문을 먼저 받으러 와요. 네. 이제 보통 메뉴판을 주고 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특별히 부르지 않더라도 먼저 종업원이 와서 음료 주문 받겠습니다. 라는 말을 먼저 해요. 그거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물 먹고 싶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좀 컴플리멘터리 그렇잖아요. 워터 달라고 하고 싶어요. 근데 컴플리멘터리. 뭐 물론 아 노미모노와 필요 없어요. 이리마생 해도 되는데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보통은 음료 주문을 먼저 받으러 와요. 항상. 아. 네. 그래서 보통 노미모노라는 단어를 주문 받을 때 많이 듣게 되실 거예요. 야, 그렇다면은 네. 정말 거절을 자주 해야 되는. 네. 우리 같은 음료 따로 안 마시는 사람들 맞아요. 입장에서는. 그리고 막 음료도 돈인데 그렇죠? 알뜰 여행하시는 분들에게는 절대 용납할 그렇죠. 수 없는. 네. 그러면 일본 사람들의 문화는 어떤가요? 그렇게 물어보면 꼬박꼬박 네 하고 시켜서 뭐 하실까요?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뭐 우롱차 뭐. 콜라. 그건 뭘까요? 뭐 그것을 당연히 여기는 걸까요? 아니면 체면일까요? 뭘까요? 글쎄요. 당연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게. 내 생각에는 그렇게 된 것 네. 같은데.
이게 사실 물을 공짜로 주는 거 되게 한국적 문화잖아요. 네, 외국에 말. 외국에 가면은 음료를 많이 시키잖아요. 네. 아니 근데 유료 물이 따로 있을 뿐이지. 아 물론 미네랄 워터는 그냥... 돈 받고 수돗물은 공짜고 뭐 이런 경우 많지만 그냥 얼음물은 그냥 주던데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 아니에요. 그래도 저는 음료를 공짜로 그 물을 공짜로 주는 거는 되게 한정적이라고 생각해요. 일본 식당에서는 그럼 물을 공짜로 당당히 요구할 수 없다는 아니요,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일본은 물은 줍니다. 네, 근데 물은 주나요? 물은 주지만 주는 거고 말면 많은 거지. 물도 뭐가. 주고 음료는 또 먹고. 네, 아하.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제가 일본어를 정말 못하는데 네. 그 예하고 아니오는 네. 그 하이하고 이예? 네네 맞아요. 이예 이러면 네. 노 아니요 이런 의미잖아요. 네네네. 근데 만약에 점원이 와서 노미모노도 시마스까 뭐 이렇게 만약에 물어봤어요. 네. 근데 거절을 하고 싶은데 네네. 내가 아는 아니오는 이예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때 할 수 있는 표현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이예 이렇게 얘기. 아 그 질문 끝나고 얘기해 주세요. 일단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뭔데요? 오카네가 와리마생. 뭔데? 그게 뭐야? 돈이 없대요. 아, 진짜. 정말 구질구질하네요. 저렴하죠. 네. 옷가네가 아리마생. 아. 어쩌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설거지 통으로 이렇게 안내해서. 돈이 없는 건 부끄러운 건 아니잖아요. 옷가네가 아리마생. 네. 갑자기 철학적인 하세요. 질문을 던지고 그러세요. 강의 중에. 네. 그럼 이해라고 만약에 대답을 했어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아, 뭐, 사실은 잘못된 답이지만, 알아들을 것 같다. 아, 그래요? 뭐, 외국인이니까. 아.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그러면은, 저는 뭐, 괜찮아요 하고, 만약에 여기서 올바르게 거절을 네, 올바른 거절은, 네. 노미모노와 이리마생. 아, 이리마생. 네, 음료는 필요 없어요. 노미모노와 이리마생. 네, 노미모노와 이리마생. 선생님, 이리마생 배웠어요, 아까? 이리마생을 뭐, 배웠겠죠. 이리마생? 제가. 처음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네네. 반갑네요. 아, 이리마생. 네. 필요 없다. 노미모노와 이리마생. 너는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왜요? 아, 끝없는 질문. 저한테 하려고 그랬죠. 아, 얘기해주세요. 이리마생이 쓸모 필요 없다란 이야기. 이리마생. 그러면 옷가네가 이리마생이라고 하세요. 옷가네와 이리마생. 옷가네가 이리마생. 돈이 필요 없어요. 이리마생. 왜요? 네. 왜 돈이 필요 없죠? 아, 돈이 필요 없어요. 네. 아. 이용하고 싶으신 것 같아서. 이리마생. 네, 그렇죠. 어쨌든 근데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도 긍정 부정만 맞으면 그쵸? 다들 이해할 거예요. 알아들을 거예요. 이를테면 네. Would you like to have something to drink? 라고 물어봤을 때 네. 대답을 negative. negative. 네거티브 한데 아 필요 없나 보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거를 뭘 따지겠어? 아, 아하. 자, 그랬더니 콜라를 부탁한다. 코라 오네가이시마스. 코라 오네가이시마스. 코라 오네가이시마스. 코라 오네가이시마스. 네, 자 이렇게 해서 대화 연습까지 해봤는데요. 대화 연습이 하나 더 있네요. 네. 자, 이걸 여기서 드실 건지 저기서 드실 건지를 물어볼 수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to go over here 이거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고코데 메시아가리마스까? 고코데 메리아리 너무 어렵다 이거는. 네, 어렵네요. 다시 연습해 주세요. 고코데 메시아가리마스까? 메시아가리마스까? 네, 고코데 메시아가리마스까? 고코데 메시아가리마스까? 네, 메시아가리는 아가리는 좀 그러네요. 아가리는 여기서... 나는 메시아가리마스까 이렇게 읽었는데 이거를 좀 아가리가 보였고요. 메시아가리 이렇게 읽어요. 어떻게? 네, 근데 여기서... 메시아가리가 맞아요. 아, 정말? 네. 네. 아이고 저런. 네, 이 메시아가리는 다베마스카의 아주 정중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쓸 일은 없는 말, 듣게는 아, 되는 말이죠. 예. 아. 여기서 드실 건가요? 그것도 먹다가 아가리니까 네. 아가리 벌려 먹냐 뭐 이런 얘기 같아서. 네, 알아들으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네. 기억나겠네요. 네.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마스카 네. 이렇게 기억이 정말 확 남는다. 확 남는다. 아가리 하면 여기서 먹냐 이런 거겠죠. 네, 그래서 그러면 가지고 가실 이런 건가요? 말을 할 수 있다니. 네, 오모찌 가에리마스카. 오모찌 가에마리 이것도 다시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모찌 가에리마스카. 오모찌 가에리마스카. 네, 들고 가신다는 뜻이에요. 오모찌 가에리. 네, 오모찌 가에리마스카. 이 모찌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찌 떡 할 때 그 모찌와 관계가 있어요? 뭐, 없습니다. 없어요? 네, 없습니다. 아, 네네. 괜히 반가워했네요. 그러니까요.
오모찌 가에리마스까? 네, 오모찌 가에리마스까? 오모찌 가에리마스까? 네, 오모찌 가에리마스까? 오모찌 가에리마스까? 가지고 가실 건가요? 뭐 포장하실 거냐는 뜻이겠죠? 자, 여기서가 나왔어요. 네. 여기서가 고코데. 고코데인 건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기서가 이제 소코데. 네. 거기서가 소코데. 네. 저기 아래서가 아소코데. 아소코데. 도대체 어디서 도코데. 도코데. 이렇게 한다는 걸 알겠는데. 네. 코데가 붙으면 장소를 뜻하는. 네. 그렇죠? 그런 표현이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여기서 먹을 거면 고코데다베마스. 고코데다베마스. 네. 고코데다베마스. 고코데다베마스. 하시고 가지고 가실 거면 모치가에리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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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찌가에리마스 하시면 되겠습니다. 와, 아하, 신기해요. 그래요. 그러면 여기까지. 자네. 자네.